누군가 전성기 시절의 피리스 중 베스트의 모습을 꼽으라면 단연 2011년 미스터 올림피아 혹은 2013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꼽을 것입니다. 약점 하나 없이 완벽한 모습으로 제이 커틀러를 무너뜨리고 첫 번째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2011년 미스터 올림피아의 피리스와 2011년의 모습에서 사이즈만 장착해 엄청난 볼륨감을 보여주었던 2013년의 피리스가 아닌 제가 꼽은 베스트의 피리스는 2016년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포즈에서부터 피리스는 뭔가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깨 부상이라는 루머가 돌았을 정도로 전면에서 등을 보여야 되는 일본 포즈에서 피리스의 어깨가 넘어가지 않은 모습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질타를 받아왔던 복부 컨트롤로 인해서 일본 포즈에서조차 복근을 쥐어짜고 있는 피리스의 어깨가 넘어가지 못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일본 포즈를 제외하고는 피리스는 2011년도와 2013년도에 비해서 사이즈가 점차 커지고 볼륨감 또한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의 베스트라고 여겨지고 있는 2011년과 2013년을 거뜬히 뛰어넘을 정도의 엄청난 강도의 둥근과 햄스트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2016년에 피리스는 이렇게 일본 포즈에서 비운의 사진을 남기기도 했지만 IFBB의 헤드저지 스티브 웨인버그의 말을 인용하자면 보디빌딩은 포즈 바이 포즈로 채점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포징은 바디빌더들에게는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가리는 용도이고 저지들에게는 보디빌딩의 판정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2016년에 피리스는 본인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가려야 되는 포징 프레젠테이션을 제대로 수행하지는 못했지만 사이즈와 근육의 성숙도 역시 최고조에 이른 피리스의 2016년의 모습은 보디빌딩 판정 기준에서 그의 베스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리스의 전성기의 모습을 지켜본 많은 보디빌딩 팬들은 피리스의 100%의 모습이라면 2020년 빅라미에게 패배했던 소욕을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6년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의 피리스와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었던 빅라미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선수의 신체 사이즈입니다. 좌측의 피리스는 175cm에 2016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의 체중은 115kg 정도입니다. 우측의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의 빅라미는 177cm의 키에 131.5kg의 체중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프론 더블 바이세스 포즈에서 피리스 역시 하체 사이즈가 굉장히 큰 선수로 잘 알려져 있지만 빅라미의 하체 사이즈는 피리스를 월등히 능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훌륭한 팔근육을 지니고 있지만 피리스는 2두근과 3두근의 분리도가 빅라미보다 더욱더 뚜렷한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2014년부터 복부 컨트롤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던 피리스는 1번 포즈에서 복근을 지나치게 크런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넓은 프레임을 활짝 열고 있는 빅라미의 1번 포즈가 피리스보다 더욱더 자연스러운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통의 프레임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프론 레스프레드 포즈에서 빅라미가 확실히 피리스보다 넓은 체형을 타고났음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부 승모근에서 어깨 근육 팔로 떨어지는 피리스의 입체감이 빅라미보다 더욱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형이 좁은 피리스가 빅라미에 비해서 가슴 근육의 두께감 역시 더 뛰어난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의 빅라미의 사이드 체스트 포즈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이드 체스트 포즈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측면 하체를 포함한 전체 포즈를 보았을 때 빅라미가 가장 훌륭한 사이드 체스트 포즈를 지닌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라고 생각하지만 피리스의 상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빅라미에 비해서 몇 겹은 더 두꺼운 가슴 근육을 지니면 물론 상부 승모근에서 어깨, 팔로 떨어지는 입체감이 굉장히 훌륭한 피리스의 모습입니다. 상체에서 거대한 사이즈의 빅라미를 압도할 수 있는 엄청난 두께감을 보여주고 있는 피리스이지만 측면 하체에서의 두께감은 빅라미에 비해서 확실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피리스가 필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후면부 근육의 강도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근육의 강도란 여러분께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선명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2016년의 피리스의 모습이 2020년의 피리스의 모습보다 후면부에서 더욱더 뚜렷한 근육의 선명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의 피리스는 그의 강점이었던 후면부에서조차 빅라미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베스트 쉐입인 2016년의 피리스는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둥근과 햄스트링 근육의 강도 차이는 물론 등 근육의 모양마저 빅라미를 완전히 압살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 더블 바이세스 포즈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2016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의 피리스의 백 더블 바이세스는 그의 베스트의 모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해부학을 연상케 할 정도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근육과 함께 두껍게 자리잡고 있는 등근육으로 인해서 입체감마저 보여지고 있습니다. 빅라미 역시 본인 커리어 사상 가장 훌륭한 둥근과 햄스트링 다이어트 강도를 가지고 나왔지만 피리스가 가진 것은 훌륭한 것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 레스프레드 포즈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너비감에서 프레임이 큰 빅라미가 더 넓을지라도 피리스가 가진 입체감은 백 레스프레드 포즈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면 하체의 근 강도 또한 빅라미를 월등히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포즈 바이 포즈로 두 사람의 우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즈를 통해서 두 선수가 가진 보디빌더로서의 능력치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2016년의 피리스가 빅라미에 비해서 더 나은 점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피리스의 전성기를 쭉 지켜봐온 보디빌딩 팬분들이라면 피리스의 베스트의 모습이 빅라미를 이기고도 충분히 남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2020년에 보여주었던 다소 아쉬운 모습의 피리스가 아닌 그의 전성기 시절을 고가하는 훌륭한 모습에 피리스가 2021년에 복귀할 수 있다면 충분히 현재 존재하는 모든 바디빌더들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의 전성기를 지켜봐왔던 보디빌딩 팬들이 그의 2021년 시즌에 대한 기대를 놓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특보였습니다.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그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